여러분, 순양순양. 오늘 먹을 음식은 알고니찜 매운맛으로 주문했고요. 위에는 청양고추랑 홍고추, 그리고 여기는 해물파전, 김치, 청양고추인데 이거 소스는 마요네즈랑 간장이랑 식초랑 넣고 섞은 거예요. 여기 이렇게 해서 먹을게요. 그리고 음료는 알밤 막걸리입니다. 그리고 이 소스는 간장 고추냉이 소스예요. 이거 찍어 먹을 소스고요. 자, 먹겠습니다. 오! 짠! 엄청 커요. 여기 이렇게 비벼 먹을 밥도 있어요. 이거는 알이에요. 요렇게 한 입만. 어머, 어머, 어머. 두 잔 따르니까 없네요. 짠!
이거는 미더덕이에요. 미더덕. 맛있어. 알이랑 곤이랑 또 하나 더 이렇게 콩나물 김가루, 참기름. 이건 통깨입니다. 이렇게 다 비볐고요. 여기는 동치미예요. 짠!
약간 술취하는 것 같은데, 약간. 오늘은 이렇게 먹었는데요. 너무 먹는 거에 심취해서 맛설명을 못했는데, 이게 청양고추를 이렇게 올리니까 매콤하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. 그렇습니다. 뭐 알고리즘 드셔보신 분들은 맛을 아실 테니까, 그리고 안 드셔보신 분들은 드셔보세요. 비슷한, 아 그냥 제가 설명 못해서 드셔보세요. 그리고 이거는 이 소스랑, 이 소스가 진짜 만능 소스거든요. 김밥에도 잘 어울리고, 뭐 튀김에도 잘 어울리고, 전에도 잘 어울리고, 되게 만능 소스랑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막걸리를 너무 빨리 마셨더니 약간 취기가 올라오네요. 그리고 이렇게 밥 비벼 먹을 때 불닭 소스 넣고 이렇게 청양고추에서 김가루랑 이렇게 같이 해 먹으니까 진짜 잘 어울렸어요. 그럼 오늘도 잘 먹습니다.